있습니다. 달링하버에 있는 저희 부부가 정말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 카페 델마라는 레스토랑이고요. 맛, 분위기, 서비스 모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는 정말 저희 부부의 최애 레스토랑이에요. 분위기는 다크블루와 골드 컬러가 정말 잘 어우러지고 또 테이블 간격도 넓기 때문에 대화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바람이 차기 때문에 레스토랑 안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여기가 달링하버에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밖에 테이블에 앉으시면 달링하버를 바라보며 식사하실 수 있어요. 베리 브리즈라는 목테일이에요. 크랜베리, 파인애플, 라임 주스로 만든 목테일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가 들어있는 아주 상큼하고 달달한 그런 목테일입니다. 식전 요리 온트레이는 관자 요리와 새우 요리를 주문했어요. 관자 요리에는 완벽하게 구워진 관자와 고구마 퓨레, 컬리플라워 피클, 그리고 펜세타라는 소금에 절인 삼겹살인데요. 베이컨과는 만드는 방법이 다른 이탈리안 스타일의 베이컨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이 조합이 정말 입맛을 엄청 돋궈줍니다. 맛있다. 진짜 우리 맛 잘해. 맛있어. 완전 굿 초이스네. 새우 요리는 킹브라운 3마리에 콤핏 갈릭과 스모크드 칠리로 맛을 냈는데요. 매콤하고 이 마늘과 함께 먹는 새우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다. 너무 매콤해. 저번에 왔을 때 그 게살 맛있어. 남편은 파스타를 좋아해서 킹프라운 링기니를 주문했어요. 파스타 면 익힘 정도가 완벽하고요. 방울토마토와 파슬리, 올리브 오일의 이 조합이 정말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 맛있네. 맛있다. 제가 주문한 메인 요리는 슬로우드쿡 쇠고기 볼살 요리예요. 10시간 가까이 아주 천천히 익힌 아주 부드러운 볼살 요리입니다. 레드와인을 베이스로 한 요리인데요. 부들부들한 쇠고기 볼살 요리에 리크라는 식물로 만든 퓨레, 그리고 그 위에 튀겨진 리크가 얹어져 있어요.
리크가 뭔지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백합과의 파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글레이즈 된 파스닙이라는 채소 요리예요. 식물의 뿌리인데요. 요리에 잘 쓰여요. 근데 정말 이 파스닙과 고기의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이 골든 문트 쉐어가 시그니처 디저트예요. 하나 시켜서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돼요. 가운데 저 동그란 모양이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달이에요. 이 레스토랑에서 하우스메이드하고 이 달 무늬도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디저트와 함께 액체 질소를 가져오세요. 일단 액체 질소를 달 위에 뿌려서 순간적으로 화이트 초콜릿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달을 부시라고 알려주실 때 수저로 팍 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진한 커피향의 커피 크림을 부어주세요. 이 화이트 초콜릿 달 안에는 마스카포네 크림, 라즈베리 젤리, 초콜릿 크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커피 크림과 마구 부신 달 모양의 화이트 초콜릿과 잘 섞어서 같이 드시면 돼요. 맛은 뭐 그냥 저세상 맛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달링하버 한 바퀴 산책하고 있어요. 너 고래?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빠이.